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가방 보관하는 곳이랑 이렇게 옷장이 있고요. 거기 안 봤어. 어? 라이터! 이쪽으로는 욕실이 이렇게 있어요. 굉장히 넓은 여기 바가 있고요. 방에는 작은 소파랑 이렇게 데스크 그리고 보드가 두 개 있습니다. 데스크에서는 짜오프라야 강을 내려다볼 수 있어요. 맞은편에 만다린이 보이고요. 저쪽에도 밑에 수영장이 살짝 보입니다. 밥 먹고 수영하자. 아니야, 배 타러 가야 돼. 배 타고 와서 수영해. 나왔더니 이렇게 길거리 야시장이 있네요. 제 것도 엄청 맛있어. 내 거는 칼국수야.
이스파 예약했어요. 역시 배고플 때 돌아다니면 주변이 눈에 안 들어와. 배가 부르니까 이제 보이네. 자, 우리 짠 하자. 응? 전배 생일 축하해. 지금 애프터눈티를 마시러 왔어요. 새벽 5시 라운지에 들어왔습니다. 아무도 없네요. 방금 남편이 시킨 도시락이랑 그다음에 치킨 이렇게 왔어요. 남편이 오늘 출근해가지고 밥을 해놓을 수가 없다고 미리 이렇게 저 집에 올 시간에 맞춰서 저녁을 주문했네요.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빨리 먹고 빨리 자려고요.